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금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에 오셨는지 그걸 한번 도표로 한번 다시 오늘 보겠습니다. 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랬죠. 이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이죠. 그 태초하고 이 태초는 원어에는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태초는 끝이 없는 영원 전부터의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태초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하늘과 땅을 이 말씀대로 하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네. 천지 만물을 창조했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랬죠. 뭔가 큰 대격변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천지 이 뭐냐면 창세기에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내용,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이거 다섯, 여섯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 둘째 날 물과 물을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눴는데 이 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보면 물과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을 모아서 뭐냐면은 이 바다라 하고 땅이 드러나게 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물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언젠가 창조가 돼 있었어요. 그때 이게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때 만들어졌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분명히 지으셨을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천사들이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이랬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걸 이제 보통 영적인 그런 주의 종들, 영적인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반역, 천사장인 루시퍼의 반역으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부터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다시 질서를 부여하시고 새로운 창조, 재창조라고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1장 3절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시간적인 간극, 이 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간극 이론이라는 게 있고 이걸 이제 재창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며 보통의 경우는 그냥 이때를 창조라고 하는데 정확히 봐보면은 아, 이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거기에 보면은 원어에는 만들다는 이런 의미하고 창조한다는 의미로 원어가 달라요. 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은 무에서 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창조라고 우리말로 썼는데 그것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것들은 지금 뭐 만든 거지 이거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있는 재료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는 그런 게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게 좀 분별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이제 빛이 있었죠. 빛과 어둠을 나눈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 궁창, 대기권입니다. 그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서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물과 물을 모아서 땅과 바다와 이런 걸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다시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없는 것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셨어. 여섯째 날 하나님께 마지막에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 육축과 기는 것과 이런 것들을 쭉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생기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우리 숨을 쉬는 회사하는 이런 생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이제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게 르하우 혹은 또 표현음악에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었대. 산영 생령이 된지라 그렇게 나와있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죠. 이렇게 자 한번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런데 우리 최초의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죠. 이 아담이 이제 외롭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낙원이죠. 여기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건 사실은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 사탄이라고 나왔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되고 인간에게 그때부터 뭐가 왔어요? 저주와 죽음과 모든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했냐? 범죄한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방하시고 천사들을 두어서 불검을 가지고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이때부터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에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어요.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가 결혼을 여기 이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죠. 첫째 아들이 가인, 둘째가 아벨이었는데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심으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죠. 여기 이제 붉은 줄이 있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 사람들. 가인의 후손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이제 노아 시대까지 그때까지 이제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한 1600 몇십 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어떻게 돼요? 보통 900세가 넘게 다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엄청나게 낳아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최소한으로 했을 때 10억 노아 홍수 때 그리고 많으면은 한 187억 정도 컴퓨터로 가지고 이게 인구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87억 정도 인구가 살았을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계속 1600 몇십 년 동안 여긴 산하 제한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뭐 몇백 세가 돼도 아이를 낳는 그런 상태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사람들의 어떤 그것이 점점 더 갈수록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인데 이런 방주를 지어가지고 이 안에다 양식을 저축하고 또 각종 동물과 이런 새들과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안에 들여 넣어가지고 홍수 심판에서 그 종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땅의 모든 샘들을 터뜨려가지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때는 이 창조 과학자들은 그래요. 그때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그때 뭐 그랜드 캐논이라든가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물이 빠지면서 지구의 지각의 변동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5대양 6대조로 나눠지는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 계속 노아는 사람들이 가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어때요? 노아와 그 자녀들 아들 셋 며느리 그리고 부인해서 8명만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구원의 길이 결코 넓으면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거기는 길이 협착하고 이렇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게 생명의 길이라겠죠. 넓은 문 넓은 길은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간다. 근데 이제 노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아마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지만 대기권 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데 어마어마한 홍수가 내려서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한다니까 이런 말을 전할 때 어떻게 돼? 누가 그걸 믿겠어요? 안 믿죠. 그래서 저 사람이 미쳤다고 완전히 이게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를 한 방울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온 집을 구원하게 됐어요. 여기 오늘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노아의 가정처럼 한 사람도 멸망한 사람이 없고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 가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노아가 여러분 어떻게 노아의 뭐 부인의 믿음 또 샘과 함과 야벳의 믿음이 어쨌든 이런 건 잘 안 나오지만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노아로 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구원받고 나서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 있는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어머니를 구원해 주세요. 형님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겠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아주 전통적인 유교적인 그런 아주 그게 뿌리가 깊은 집안인데 그런데 나중에 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 가시고 여러분 우리도 다 가족을 이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어떻게 돼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인도해야 돼. 이 방주는 우리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면 예수님 안으로 그리고 교회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죠. 자, 이제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으로 다 온 인류가 노아 여덟 식구 외에는 다 멸망을 당했어요. 예, 자, 한번 뒤로 넘겨주세요. 홍수에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충해서 가겠습니다. 전에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노아에게는 샘과 함과 야벳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함은 노아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조심해.
이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빨려먹고 있는데 이 함이라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곳에 가서 동네방네 떠들고 소문을 내가지고 나중에 노아가 깨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랬다는 알게 돼요. 샘과 야벳은 어때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걸 가려줘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성경에도 그래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자고 불효하는 자식은 독수리에게 그 눈이 쪼일 것이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고 돌로 쳐서 죽이라. 막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했던 샘과 야벳은 축복의 약속을 받고 함은 구손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아담을 인류의 시조라고 그래요. 인류의 시조, 조상. 노아는 뭐냐면은 온 인류가 다 여기서 멸망해요. 여기 노아를 민족의 시조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민족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희는 온 땅에 다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에 흩어져서 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이 신할 평지라는 곳에다 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바벨탑을 이렇게 또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최초의 왕이 되고 고대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언어가 달라져서 영어, 일어, 불어 막 다 수많은 방언들이 있잖아요. 언어가.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이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해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교만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중단시키면서 언어를 혼잡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 배우고 뭐 배우고 이런 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쭉 셈의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 메시아가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그런 영적인 축복.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죠. 이 함족 속은 아프리카, 아라비아,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셈은 이쪽은 아시아, 이쪽을 말하고, 야벳족 속은 소아시아와 유럽.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여기는 노아를 통해서, 여기는 영적인 축복.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참 지금도 사는 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 한번 뒤로 넘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셈의 그 후손에서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어때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이제 그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첫째 씨는 이삭이고 이제 장차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100세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따라서 자녀가 물론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냐 반드시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참여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이삭은 뭐냐면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은 뭐냐면은 육체를 따라서 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자가 되지 못하고 기업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인으로 다니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가장. 그런데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네.
근데 이제 이삭에게서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부가 기도했어요. 리브가고 그랬더니 태문을 열어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주셔서 야곱과 에서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에서는 역시 또 이스마엘을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서 끊어주고 야곱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열두 지파가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가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제 이삭이 아버지를 이어서 그 땅을 유업으로 오고 야곱이 거기 살았었는데 이제 야곱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여기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죠. 요셉이 이제 사랑하는 그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 태어나서 편을 함으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이제 상인으로 가는 미대한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서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양식을 사러 형들이 가서 보니까 애굽에서 이 요셉이 총리가 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온 가족 식구를 다 데리고 70여 명의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400년을 지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진짜 이제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굉장히 대우를 받고 좋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주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니까 위기를 느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박해를 하고 고역을 시키고 이렇게 해도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 악의 밥이 되게 하려고 이런 일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바로 왕이 내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서 홍해를 건너서 쭉 이렇게 광야를 거쳐가지고 40년 동안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방황하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가지고 이 여기 전쟁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기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줘요. 열두 지파에게 분배해주는데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이제 보면 나오죠.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지파 여기 보면 루벤 자손 요단강 이제 이쪽에서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이쪽에서 얻고 또 이쪽에 보면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여기 시므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뭐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 이제 기업을 분배를 해줘요. 기업을 자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가주세요. 예. 근데 이제 기업을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주고 이를 정복을 하는데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 오늘은 뭐냐?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그때부터 지금 되어질 일들을 이제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이제 오늘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한글을 너무 작게 했는데 또 길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공부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 사사시대 위대한 이제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어떤 큰 이제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거기에 한번 네모 안에 있는 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등장할 때를 역사의 전환기라고 부른다.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역사의 전환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대한 영웅이 떠나버린 시대 이스라엘은 지도력의 진공상태가 될 위기에서 크나큰 혼돈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네, 한 시대가 이제 갔어요. 모세 시대 가고 여호수아 시대 갔어요. 여호수아 가고 또 한 시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너무나 뛰어난 걸출한 그런 영웅 같은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제가 보면 그런 거예요. 자, 모세는 그 밑에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보면은 잘 이게 뭐냐면 후계자로 키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갔어도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지도력의 공백이라든가 이런 어떤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안 한 거예요, 보면. 예. 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사후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지도력의 공백,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크나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이제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서 위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도 부르짖으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기 한번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같이 이스라엘의 위기는 뭐냐? 첫째 뭐예요? 여호수아의 죽음이에요. 자, 사사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돼요? 크나큰 위기예요. 가끔 우리가 뭐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큰 대형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나 뭐로 세상을 떠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숨을 쉰다든가 아니면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미국의 링컨이나 케네디 같은 그런 아주 특출한 그런 사람들이 암살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엄청난 국가적인 어떤 크나큰 위기죠. 근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엄청난 이것은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심점을 잃어버린 지도력의 공백, 그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게 된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도 그렇고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여호수아를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 밑에 세가지고 자기가 갔어도 여호수아가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잖아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잘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근데 여호수아는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엄청난 그런 어떤 지도력의 공백으로 인한 그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배받은 기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조금 전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기업
이렇게 지금 이제 각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나세 지파 여기는 이제 정복을 했어요. 처음에 요단강 건너가기. 근데 이쪽에 있는 땅들은 아직 이것은 다 정복을 한 거 아니에요. 분배는 해줬지만 그럼 이거 전쟁을 통해서 이거를 정복을 해야 하는데 이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철병거를 가진 아주 가난 일곱 그 부족들이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도 잃어버렸지, 아직 하나님께 주신 땅을 다 정복하지도 못했지. 그 다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나큰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거기 제가 밑에 그게 나왔네요. 철병고로 무장한 이 원주민들, 이방신을 섬기는 가난 족속과 함께하게 되므로 우상 숭배와 세속의 영향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다시 그 그림 보여줘. 가나안 땅에 여기 지금 여기에 뭐예요? 부족들이 있잖아요. 일곱 부족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요. 근데 이들과 함께 섞여서 살면 어떻게 돼요? 혼합되고 잘못하면 그런 세속주의 영향과 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영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를 잃어버렸지, 다 약속받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는 정복하지는 못했지, 또 우상 숭배하고 철병거를 가진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나오죠.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사사기 1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요주어 이르되. 예,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러 갈 사람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물었어요? 여호와께. 자,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뭐 또 건강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혹은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내 신앙이 더 도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교회도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교회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는 교회는 더 부흥성장하죠. 국가도 마찬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한 나라들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데도 그러잖아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폐허되고 얼마나 여러분 가난한 그런 나라였어요. 지구상에 160개입니까? 그때 160개, 163개 국가 가운데서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에 최고로 극빈, 최고로 끝에서 끝에서 세 번째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그런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70년 만에 어떻게 6.25 전쟁 그런 폐허에서 이렇게 한강의 기적, 이 민주화를 이루고 또 나라가 정말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뭐 수출은 세계 7위입니까 6위 이렇게 하고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야, 허리가 잘려져 가지고 이 한반도만 이게 남한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 민족이 그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마침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그 보니까 유엔 그 군으로 참전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거의 막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발전상에 보고 다 놀라고 자기들이 보람을 느끼고 막 감격해 하시잖아요. 목숨 걸고 와서 이 싸웠던 나라, 미국이 뭐 도와준 나라가 많죠 전 세계에. 그런데 이렇게 발전을 이루고 정말 성공하고 이렇게 부강해 된 잘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그래도 우리 민족이 잘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위기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가정에도, 우리 사업에도, 건강에도 이런 모든 것에 위기가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위기를 기회로 우리는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위기란 말이 위험한 기회라 했잖아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절대 긍정의 사고를 가지십시다. 자, 그럼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위기를 만나면은 경험자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을 찾아가요. 그렇죠? 근데 경험자나 전문가나 또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을 찾아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물론 모세가 있어서 모세에게 찾아갔을지 모르는데, 이제 누구도 상담할 사람도 이끌어줄 사람도 없을 때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그랬잖아요.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 너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무조건 이 위기를 빨리 넘기게 해주세요 이렇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 해야 됩니까? 기도에 응답이 올 때까지. 자, 그리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사기 1장 2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는 떠났어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요셉 목사가 떠나가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위기를 만나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도 안 받고 있잖아요. 기도만 하고 일어나고 자기 막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음성으로 할 수도 있고 선지자를 보내서 할 수도 있고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했죠. 기다리라 했죠. 응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사사기 1장 4절로 7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어떻게 돼요? 유다가 올라가서 유다 지파가, 유다 한 사람의 예를 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면 그걸 믿고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멘. 자, 거기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추방하고 멸하라고 하신 이유. 자, 그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추방하고 멸하고 모든 재단을 다 깨뜨리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을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까지 이거 하라는 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가슴이 좀 저려와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원래가 너무 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악의 DNA가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놔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 사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고 가시가 되고 이런 어떤 굉장히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짓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족속을 완전히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있잖아요, 나의 신앙에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것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것이 결국에 어떻게 돼?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양보해도 되지만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지금 그러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추방하고 멸망을 시키는, 멸하라고 하는 이유, 그 땅을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으로 주신 땅을 온전한 기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혼합 종교 위험성 때문에 그랬죠. 예, 여호수아서 2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가까이 하면서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 어때요?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 혼합 종교, 또 문화적으로 혈통적으로 결혼하면 혈통적으로 이제 또 이게 혼합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다면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안 믿는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막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그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은 최근에 이런 그 공부하면서 계속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저는 이제 청년들 가운데 이제 그런 것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야겠는데 하면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힘든가 봐요. 자기 이제 사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믿는 사람과 같이 결혼하고 멍에를 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자신의 신앙도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불행해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절 강건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 그래. 여호수아서 2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이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고 놔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기도 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3장 16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자, 신약시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막 멍에를 메 막 같이 뭐를 하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냐. 그런데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은 결혼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옳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고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이 사탄이 어떻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과 사귀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닌 이런 목적으로 뭐 결혼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결국에 크나큰 고통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만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주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